하드웨어를 만들거나 그러한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어떤 하드웨어 업체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나 어떤 방식을 배포를 해가지고 무료로 다 배포를 해가지고 우선 이 방식을 통한 한 가지 앱에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기들을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까지 안 만들어도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다 만들어줍니다. 약간 이런 식의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집안에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이 와이파이 장치를 연결시켜서 어떤 호스트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5불 10불이면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2, 3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서 IoT 장비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뭐 LG 플러스에서도 어떤 스마트 띵스라고 하는 삼성에 도입한 회사에서도 이러한 장치들을 만드는데 한 2, 30만원의 시작 비용이 들어요. 2, 30만원이면은 사실은 재미삼아 시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좋다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건 저렴하게 한 2, 30만원에 G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네, 집안에 있는 조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요. 어떤 간접 조명이라든지 어떤 집안에 들어왔을 때 불이 켜져 있다든지 자고 일어났을 때 불빛으로 날 깨운다든지 약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사실 만들기가 어렵진 않아요. 이런 장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또 어려운 거거든요. 시스템을 만들면은 이런 장치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같이 등장을 해서 같은 프로토콜로 만들면은 모두 다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무선 랜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로컬 네트워크에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뭐 컬러를 쉽게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되게 피곤해라고 했을 때 어떤 따뜻한 빛을 쏨으로써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차가운 빛을 쏨으로써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것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좀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는 약간 이런 무드들. 사실 첫 번째 시작은 이게 여름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모기가 돌아다녀. 모기를 잡고 자야 되는데 모기를 잡으러 불을 켜러 가면 모기가 사라져 있는 거야. 어딘가 숨었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편하게 뭐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 볼을 이렇게 똑똑 두들기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약간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건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사실은 자다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을 실행시키고 불을 켜야지 버튼 누르고 이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뭔가 집안에서 어떤 진동 센서나 어떤 빛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똑똑하면 켜진다든지 집안에 들어와서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불을 켜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동화시키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여기 소스가 나와 있으니까. 예,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초등학생들도 약간의 저 기더북만 알면은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앱 자체는 마켓에 올라가 있어서 지금 마켓에서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하시면은 무료예요? 바로 여기에 대박 연결을 하셔서 쓰실 수 있어요. 대박.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하드웨어 네.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장비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이 하드웨어 장비들의 그 설계도도 다 여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아직 올라가 있지 않은데 올려두려고 예. 하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한다. 예. 그 다음에는 제이슨으로 HTTP 통신을 한다. 제이슨이 뭐예요? 제이슨이라고 약간 공개된 어떤 누구나 알기 쉬운 그런 어떤 문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을 켜라라는 액션을 얘한테 보내면 이 기계 자체에서 약간 그걸 해석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RGB 같은 경우에는 빨강을 뭐 200의 밝기로 켜라 약간 이런 것을 전달해 주면은 여기서 켜게끔 만들고 약간 이런 통신들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약속 프로토콜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우노예요? 네, 우노에 쉴드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아, 어떤 쉴드가 올라져 있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파이. 예. 와이파이가 올려져 있고, 예. 그리고 LED 통신할 수 있는, LED 컨트롤 할 수 있는. 이게 그
보통 빵판에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게 돼가지고 애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사실 근데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예, 얘 이름은 뭐예요? 나노인가요? 얘는 아두이노 나노에 예. 그 와이파이 모듈이 붙어있는 약간 중국에서 만든 약간 짝퉁 같은 거예요. 짝퉁이 더 대박인데 예. 10분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걸로 쉽게 시작할 수 있긴 한데 예. 결국에는 얘는 뭐 블루투스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다 조립을 하긴 해야 돼요. 아 뒤에 숨겨져 뒤쪽에 숨겨져 있어요. 아 근데 얘 같은 건 없고요. 아 이런 걸 지금 전 초등학교 교사인데 아이들한테 어차피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 전국에는 IoT로 갈 것 같아요.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얘들한테 이거를 하려고 아두이노 우노를 가르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할 거. 우선은 첫 번째로 그 보통 컴퓨터 연결해서 시리얼로 보고 하고 일하는 거. 스케치. 예. 네. 우선은 연결이 돼서 폰으로 보는 것 자체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예. 뭐 어떤 통신할 수 있는 것만 연결해 주고 와이파이만 연결해 주면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일반인들 아니 이거 일반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 탭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나요? 네, 안드로이드만 돼요. 예, 예, 안드로이드가 네. 어차피 국내 거니까 여기 사이트에 가면은 알 수 네. 있습니까? 우선은 네. 그 마켓에 올라가 있고요. 예, 예, 예. 소스까지도 공개가 돼 있긴 해요. 이름을 하란으로 검색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 대박. 그 궁금한 게 일반인들은 이거를 어디서 사는지 알리를 뒤질 수도 없고 그래서 구매처까지도 그 올라와 있을까요? 우선 구매처가 돼 있는데 네. 알리익스프레스 주소가 돼 있고요. 네, 오, 대박.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우선은 결국에는 중국 같은 제품을 구입하면 중국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 사실은 얘가 제일 표준적이고 문제가 없고요. 네. 조금씩 문제가 있고 아, 그래도 구현이 되는 네. 거예요. 저렴하게 구현이 될 수 있다면 저렴한 걸로 치면은 제일 저렴하고 이게 일반화가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아 근데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IoT를 컨트롤한다는 이런 것들은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용으로 많이 나와 있긴 하잖아요. 어떤 네. 기업들은 막 준비를 아주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따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데가 없어서 사실 제가 먼저 시작한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HTTP 통신을 한다. 그리고 어떤 와이파이에 연결된다.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어떤 기기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전원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네, 저는 줘야죠. 네, 어떻게 저는... 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전원이요? 네. 보통 연결되겠죠. 연결. 아, 연결. 이게 지금 전원 역할을 해요?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휴대폰 아~ 굳이 5V를 주지 않아도 얘네들은 그런 전원만 줘도 움직인가요? 우선은 얘 같은 경우에 5V가 들어와야 돼요. 예. 얘 같은 경우에 12V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예. 레귤레이터가 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앱을 받고 거기 사이트에 나온 대로 그 받아서 그대로 찡기기만 하면은 구현이 되는 맞습니다. 대박. 근데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이슨을 하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사실 포맷이 있긴 해요. 예.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한다. 제이슨은 어떤 값을 전달해 준다. 예.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라면은 어떤 정보를 받아서 표시해 주고 약간 이런 것들을 추가하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대로만 구현해도 애들한테는 대박인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돼도 뭐 예를 들어 불을 켠다가 아니라 어떤 뭐 서버를 움직인다. 예.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얼마예요 가격이? 이런 것도 그냥 만든 건데요. 아 만드신 거. 이런 LED 같은 거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예. 뭐 4,000원 LED를 한땀한땀 붙이신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 바를 팔아요. 바. 대박.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한 4,000원 정도에 팔아요. 한 50cm에 4,000원. 네,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한 2-3만 원이면은 한 장치 만들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견적이 나오죠. 시가 100만 원으로 보이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